머리 아파. 허허 머리 아파. 정말 강좌에서 대포 쏘나 봐요.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여행 영상을 이제 올립니다. 가족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떠나는 여행입니다. 얘기하면 다들 말렸을 테니까요. 지금 가는 곳은 중국 국경하고 맞닿은 곳에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물고기도 많고 손바닥만한 조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한번 떠나봅니다. 워낙 먼 곳이기도 하고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저희 같은 외국 사람들은 아마 가본 사람들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일 겁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 많이 설렙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몇 시간을 더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멋있네요. 16시간 이상 걸린다고 했으니까 하루 만에 도착한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너무 머네요. 다행히 작은 마을이 있어서 근처에서 노숙했습니다. 아침에 강아지가 사고를 쳤어요. 뻘에 들어갔네요. 아침에 7시 조금 남은 시간 이제 출발해보겠다. 마을 근처에서 잤어요.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여기부터 영상이 좀 많이 흔들릴 겁니다. 비프정도로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영상 촬영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왔어야 되는데 마음만 급했습니다. 여기 출발하기 전에 직원이 분명히 길이 엄청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와보니 영 아니었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길이 굉장히 좋게 촬영이 됐던데 아마도 그거는 촬영 장비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심조심 달려봅니다. 마을에서 나담 축제하네요. 말 경기도 했나 본데 냠물 거인 거인 나담이라고 확실히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많고 시합이 아직 안 끝났나봐요. 이 트럭으로 말 싣고 와요. 몇 시간을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도 인터넷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나 혼자 가니까 은근 약간 무서운 것도 있고 기름 떨어질까 겁나기도 하고 이 길이 맞는가도 싶고 그러네요. 그래도 돌아갈 순 없으니까 계속 가야죠. 차가 엉망진창. 아이고,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 되니까.
점심 라면 하나 먹고 출발할게요. 설상가상 비까지 와요. 비 오는 날 컵라면 이 추원에서 식당뷰 죽이죠. 제일 자유로운 점심 식사 간단히 마치고 다시 달려야겠죠? 요 나담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길이 더 엉망이 됐을 겁니다. 각오하고 가야겠죠? 드디어 비 포장이 끝나고 포장 도로가 나왔습니다. 인터넷도 전화도 다 터집니다. 와, 안심이 되네요. 이곳이 석유 시추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원유 생산국이긴 한데요. 아마도 여기는 중국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에서 시추해서 중국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와, 이제 길도 좋아졌겠다.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는 길도 물어 길을 제대로 잡고 가는데 주유소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도 주유소 못 봤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우선 호수 가는 것도 급하지만 주유소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평선을 몇 시간을 이렇게 달리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쏟아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쪽이 조금만 더 가면 중국 나와요. 중국 국경 가까이 있는 마지막 마을 같아요. 아마도 몽골 마지막 마을이지 싶습니다. 여기 조금만 가면 중국 국경이라 그러네요. 차에 기름을 가득 넣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와, 비가 오다 가다를 반복하니까 무지개도 뜨고 앞으로 여행길이 조금 순탄하려나요? 드디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호수가 엄청 크네요. 여기 가는 길이 모래길이 좀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그냥 캠프에 자리 잡았습니다. 2, 3인요. 태양열 전기 같고요. 아, 태양열인지 뭐 충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식탁 하나. 요게 15만 투그릭이에요. 그냥 길 잘못 들어왔는데 그냥 얻었어요. 바로 호수가에요. 근처 조금만 더 가면 캠프들도 많이 나온다고들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유, 그냥 예약도 안 하고 지금 나담 기간이라 사람도 많을 거고 더 갔다가 어두워지는데 숙소 못 잡으면 낭패잖아요. 그냥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머물기로 했습니다. 우리 똥강아지가 제일 신났어요. 물에 들어가고 모래밭 달리고. 여기 새들이, 새 종류는 모르겠지만 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물속에 큰 조개가 있어서 꼬마애한테 얘기했더니 집어오는데 애기 머리만 하더라고요. 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깨끗하질 않아서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좋다고 들어가서 노는데 여기 캠프에 물과 전기가 없어서 샤워 시설이 없거든요. 들어갔다가 씻지 못하면 더 찜찜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즐기기로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마음도 좋고 호수도 마음에 들고 괜찮네요. 우선 배고파서 밥부터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스박스 안에 대참사가 일어나서
부친 게 해온 거는 다 쏟아져 물이 젖어갖고 버렸고요. 아니 그릇이 다 깨지고 난리도 아니야. 아니 어떻게 했길래 물이 다 새갖고 옆으로 안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차 안이 어째 물 범벅이다 했어. 아이고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노을이 없는 거 보니 비 올 거 같죠? 바람이 심상찮아요. 계속 공사하느라고 시끄럽네요. 전기는 충전기 된 거 하나 주더라고요. 새떼들이 잠을 깨워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날이 또 흐리려나 봐요. 일출 해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쁘네요. 여기가 동서남북 산이 없어서 다 트여갖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서 해가 뜨는 것도 지는 것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재미있네요. 한쪽에서는 비가 오는 것 같죠? 나담대가 딱 우기라서 비가 자주 옵니다. 큰 도로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줘서 왔던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모래밭이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제 차는 못 나온대요. 위험하니까 꼭 왼쪽 나가는 길 잘 찾아서 가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나오다 보니 정말 이 모래길이 쉽지 않네요.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는데 중간중간에 모래밭에 빠져서 애 좀 먹었습니다. 타이어 파스 났어요. 차, 머리 아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깜빡하셨다면 꼭 눌러주세요.